트렌딩 핫스톡입니다.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. 먼저 유통공룡 월마트는 주가가 7% 가까이 올랐습니다. 미국 외식 물가가 비싸지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. 그러면서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했습니다. 고소득층 고객의 증가와 전자상거래 매출 확대에 힘입어 연간 실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광고기술회사 매그나이트도 22.35% 급등했습니다. 넷플릭스가 자체 광고 플랫폼을 내년 말까지 선보인다고 발표했죠. 광고주에게 광고 구매 방법 등을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함인데요. 이를 위해 기존 MS에 더해 트레이드 데스크, 매그나이트 등의 다른 광고 기술 회사들과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캐나다 구스의 주가는 15.5% 상승했습니다.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한 3억 5,800만 캐나다 달러로 EPS도 예상치의 3배를 뛰어넘는 0.19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그러나 전 세계적인 소비자 지출 감소로 2025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. 미국 온라인 의약품 가격 정보 플랫폼 굿RX 홀딩스는 레이먼드 제임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 수익 가속화와 마진 개선을 고려할 때 회사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이에 주가는 11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비밀리에 사들인 주식이죠. 바로 손해보험사 처브인데요.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브의 주식 약 2,6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는 67억 달러 수준입니다. 이로써 처브는 포트폴리오 가운데 9번째로 큰 종목이 됐는데요. 이에 주가는 4.71% 상승했습니다. 농기계 플러스 테슬라, 일명 농슬라라고 불리는 디어앤코입니다. 디어는 호실적에도 세계 농업 수요 둔화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. 이에 주가가 4.74% 하락했습니다. 특히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, 불안정한 기상 조건 등이 농기계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